지금 우리가 수능을 갖다 자꾸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러면 수능 없어져요. 과거에 수능이 처음 나올 때는 수능이 전부 단줄 알고 다 따라갔어요. 그럴 때는 수능 덕을 봤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판을 짜느냐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짐. 수능 없어짐.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예, 참. 저게 2018년도 영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영상을 우리가 틀어야 됩니까,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제 옆에 우리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의 역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뭐 저 정신병자들이 그냥 정신적 이상한 발언들을 좀 하는 거죠 뭐. 근데 그 저 영상을 보면은 네. 제가 굉장히 저 영상 보고 좀 충격적인 게 네. 내가 다 바꿀 거다. 총공이. 예, 총공이 그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내가. 분명히 발언을 합니다. 내가 이 수학 능력 시험 이거 다 없앨 거야. 내가 교육제도 다 바꿀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2018년이면은 뭐 꽤 됐습니다. 뭐 아, 꽤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네. 당시에는 예.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당시에 이제 총공하고 교류를 했다라고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김건희 쪽에서 일찍 교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그렇게 상황이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김건희 씨는 원래 그 무속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공이 한 이야기를 좀 듣고 네. 저게 그 예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 기자가 했던 9시간 녹취록과 난 연결돼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과정에서 왜요? 왜 연결돼 있어요? 아니 그 김건희 씨가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맞아, 그래 그랬지. 내가 거기서, 집권하면. 거기서 그랬지. 예, 예. 내가 집권하면. 그러니까 그 천공이 내가 이제 얼마 전에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네. 나서야 되겠다. 이제 그 앞에 이제 내가 저거 다 바꾸고 내가 나서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천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왔고 말이죠. 근데 이게 한마디 해고 이게 주사 삼으면 되는데 잘못했으면은 네. 뭐 밑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 주사 삼든 대통령실 주사 삼든 주사 담는 게 아니라 더 커져. 더 커지고 네. 더 나와. 예를 들면 일타 강사들도 이제 구속되게 생겼어. 수사받게 생겼어, 완전히. 아니, 저는. 이 참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좀 걱정인 게. 평가원장 그만둬 감사 들어가 막 들어가시며. 이게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게 그 11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예정. 예, 항상 그 정해진 건데. 근데 난 걱정이,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인 거는 이번 수능이 과연 치러질 수 있을까. 그 정도예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그 수능 그 출제위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대학 교수들이고 20%가 그 고등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럼 몇 달 전에 합숙하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이제 선발, 아, 선발. 이제 아직 직전이죠. 안 들어. 아, 그렇지. 선발 직전입니다. 선발 직전인데 아니 시험 문제 잘못 냈다가 가는 거지. 아,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 물론 이제 들어가서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들어가서 그 호텔에 들어가서 핸드폰 예. 다 뺏기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나올 때 되면은 저희 선배님이 들어간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뭐 1,500, 2,000만 원 뭐 이렇게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아주, 해줘야 되겠지. 아주, 예, 아주 좋은데 근데 교수들이 아, 그 뭐 한 1,000만 원 벌겠다고 구속될 각오를 하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만들 때 아주 친한 선배님이 그 명단이 올라가 있는 거야. 아, 거기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 형, 그 저 부산에 있는 대학, 지금 국립대학 교수님이신데 왜 그 이름 올렸냐? 그랬더니 너무 교수들이
그 비토하고 안 하고 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교육부에서 본인이 옛날에 이제 교육부의 산하에 있는 연구직 학예 연구사 출신이에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자기가 이제 국립대 교수고 교육부 옛날 출신이고 하니까 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쩔 수 자기가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렸다가 총 맞아갖고 몇 년을 알았다 자기가. 아.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국정교과서 편찬자 그랬죠. 만드는데도 아무도 안 했거든요. 지금 이 건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죠. 그치. 이번에 모의고사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밖에 생겼는데. 아니 그것도 그 자기가 3월 달에 뭐라 그랬어? 공정하게 내라 그랬다고. 예. 지시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대통령이 일단 교육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뭐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뭐 교육 전문가, 입시 전문가 이런 아니, 이야기하는데 수사를 조국 수사를 네. 했기 때문에 잘한데. 하여튼 그냥 뭐 다 코미디 나란데 그 옛날에 매천 황현 선생이 이 당시 그 사회를 갖다가 평가할 때 악귀들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악귀들의 나라, 귀신들의 나라. 지금이 제가 봐서는 매천황현 선생이 이야기한 이 귀신들의 나라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제일 먼저 교육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한 것이 그 초등학교 지금 7살 입학 아닙니까? 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 교육적 환경이 이게 단순하게 그 아이 하나를 갖다 빨리 입학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과정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이게 본질인데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육들이 차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우수한 성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런데 초등학교를 1년 조기 입학을 하는 것이 왜 오랫동안 그 조기 입학을 하지 않고 왜 8살에 입학을 하게 하느냐. 바로 그 위에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그 뒤에 사회인으로서 대학을 안 가더라도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교육적 풍토와 환경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때 다 하는 거야 이게. 글쎄. 세계적으로 다 그때 하는 거야 세계적으로. 뭐 다른 나라 교육자들은 다 바보라서 뭐 조기 입학 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뇌 활동, 그렇죠. 성장 과정. 그렇죠. 이게 다 계산된 축적된 것들이거든요. 네. 아유 참 보면 답답하네. 근데 수능은 참.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일타교사들 이 사람들 뭐 연봉인 100억 200인데 이거 수사하라고 그러고 지금. 또 교육부 담당국장 경질했고 평가원 감사하고 평가원장 사퇴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또 뭐가 있었나요? 보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저 뭐야? 수능에서 사교육을 증가하는 것이 이게 야당 의원들 때문이다. 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 그 유명한 학원 원장 출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뭐 박정 뭐 지금 또 메가스타디 회장도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 운동권 출신들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 저희 제 중앙대 나왔는데 89년도에 우리 총학생회장이었던 신기정이라고 이 친구 학원가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분석자라고 대학 잘 보내고. 그 친구 연봉 얼마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받겠죠 교수들보다. 이거 대학에서 예를 들면 감옥 갔다 오면 취직이 안 되니까 학원은 다 나갔죠. 예. 그런데 이런 소수의 그런 운동권 출신이 학원에 가 있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이 전체 학원의 그 운영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가 봐서는 1, 2%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럼 좌파 의식을 갖고 하는 거냐? 그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원들이 다 좌파 원장들이 가졌으면 벌써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일타 강사들의 문제를 꺼내면서 옹호하고 아니, 일타 강사라는 게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아이, 있으니까 그럼. 학생들이 그 사람한테 신청해서 지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 예.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학생운동 하는 과정에서도 노량진의 정진학원에 버케블러리 할 때 제일 유명한 강사한테 신청해서 버케블러리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하여튼 이 논란을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학부모들 난리쳐 고3 수험생들 난리쳐 그러면은 딱 접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벌리고 있어요. 이게 여권에서 드는 생각이 저는 노동조합 그다음에 뭐 민주당 야당 계속해서 쳤잖아요. 압색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자기 지지율을 유지해 나오고 또 올렸단 말이야. 야 사교육 야 손 좀 봐. 사교육 나쁜 거 아니야. 손 좀 봐. 난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저는 생각으로. 뭐 기조에는 100%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왜? 실제로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은 이제 수능만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킬러 문제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한두 개씩 내거든요. 그럼요. 예. 그 킬러 문제를 내게 됐을 때 그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킬러 문제를 못 내게 하고 뭐든지 교과서에서만 내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권은 강남 정권 아닙니까? 네. 그 강남 정권 사람들한테는 자사고 없애는 일은 난리 난 일이거든요. 그렇지.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한 것이 자사고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자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요. 엄청난 사교육을 맞아요. 합니다. 예. 근데 자사고는 그대로 두고 국제고는 그대로 두고 특목고도 그대로 특목고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서 킬러 문제만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거친 표현 좀 써도 될까요? 아, 글쎄요. 예.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무식하기가.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교육 정책만 이렇게 무식하게 하겠냐고요. 경제 정책, 외교 정책 다 무식하죠. 인권에 대해서 개념이나 있습니까, 지금? 아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학원도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아 학원도 압수수색 들어가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들어가 분명히 메가스터디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이거 이권 카르텔이라는 거야 이게 타겟을 잡았어 완전히 딱. 저는 소수의 운동권 출신으로 아주 성공한 그런 사교육기관에 대해서 저는 압수수색 들어가고 오늘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에 난 거 그 역사 강사로 유명한 황현필 선생이라고 그분 TV에도 많이 나오는 TV에도 많이 나오죠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 예, 예. 예. 그 예전에 광주 사례지고등학교 교사 역사 교사 하다가 나와서 이제 그 학원을 하다가 네. 그야말로 진짜 일타 강사 1년에 뭐 10억 이상씩 벌고 다 했었는데 황현필 선생이랑 이야기해보면 진짜 애국자예요. 진짜 민족주의자고 예.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예. 사람이고 바로 이 친일 문제, 식민지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만난 이런 대학 교수들 말고 최고 역사학자가 난 황현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을 좌파로 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선동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나오고 있는데 나는 황현필 선생도 검찰이 뭔가 치고 들어갈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황영표 선생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메가스터디, 황현필 이런 사람들을 갖다 공격하면서 뭔가 팁 잡고 물론 나중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겠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좌파들 결집 아니 그럼 막고 그럼요. 우파들 뭐 이제 하려고 교수님이나 제가 뭐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학원을 압박하고 자기네들 정권 유지의 타겟으로 삼고 정치화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일단은 대한민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 과정에서 붕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학부모들 사실 우리나라가 왜 입시가 이렇게 중요하냐?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입신양명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게 최고의 효야. 예. 그러니까 자식이 과거에 합격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그 어떤 효보다 좋은 거예요. 맞아요. 허벅지살 베어갖고 고기 국 끓여주는 거 무슨 뭐 한겨울에 저 어디 딸기 따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설화들 오로지 과거에 합격해서 이름 날리는 그렇지. 건데 지금 과거에 합격해서 이름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명문대학 가는 겁니다. 그렇죠. 명문대학을 가게 되면 다른 나라와 달리 평생을 그 꼬리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대학 출신이다, 연대 출신이다, 고대 출신이다.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하는 그 입시 교육을 시키는 건데 빚을 줘서라도 하고 보내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 이 막 정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그 장단에 맞춰야 될지 이 장단에 맞춰야 될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능 교육을 수능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거의 대부분이 EBS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교과서에서 출제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대입 학력고사 있잖아요. 예. 그 교수님이나 저나 대입 학력고사 출신인데 예. 혹시 예비고사 출신이신가요? 저는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아우 예. 예비고사 보고. 하여튼 예비고사 본고사 출신. 저 대입 학력고사. 어쨌든 그때는 예, 교과서가 예, 하나였었어요. 예. 그럼요. 예. 교과서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는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은 교과서가 15종이 넘어요. 왜 거민정 교과서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학 능력과 관련해서 교육부 지침이 있어요. 뭐 가령 국어다 그러면 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문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과 관련해 갖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특정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한 15개, 19개까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 출제위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특정 교과서 하게 되면 너 이권 아니야? 그렇지. 그게 거꾸로 구속수사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무섭다. 때문에 교과서에서 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다 진짜. 예. 그런데 교과서에도 대통령이 출제해라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들이 아니 그럼 어느 교과서에서 출제를 할 거냐고. 그러면 만약 특정 교과서 강남에 있는 하나고등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제 대박을 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학부모들이 야 이거 하나고등학교에서 보는 교과서에 출제했어?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사고 특목고 그런 보는 존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사교육 시장의 경쟁을 위한 사교육 시장의 사실상 가장 골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막 학원도 막 치고 막 그러면은 난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상당히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한다고 봐요. 당연하죠. 개인 교사 불러와서 가르치면 돼. 당연하죠. 더 일타강사 유명한 사람들 불러 집을 불러서 그 돈 확확 주면서 근데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학원도 이렇게 되면 황폐화되고 학원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나마 학원을 보내서 대학 입시를 받는데 이거 제가 사교육 시장을 옹호하려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은 전혀 강화하지 않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교육은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학가? 더 양극화가 되는 거지. 정확한 분석을 하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사교육 시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거예요. 네. 하나가 그냥 일반 학원들이고 하나가 바로 최고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로 특별과외예요. 이게 예전에 재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영어 과외 서울대 음문과 교수가 와서 가르치고 수학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와서 가르치고 한번 가르치는데 막 옛날 70년대, 80년대 막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본인들이 배운 내용이 시험 문제 탁 나와. 이게 그러니까 재벌집 저 자제들 서울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기고등학교 옛날 많이 들어가고 다 그런 이유들인데 지금 학원 다니는 부분들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지만 이 학원들의 비용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들이야. 만약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갖다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사교육비를 받는 학원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또 우리가 늘 이 정권은 특히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건데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든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학원을 막겠다 학원을 감시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철저하게 강남에 있는 혹은 그 기득권 부유층들을 더 대학 입시에 잘 보내기 위한 이렇게 된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참 이거 저야 뭐 이제 애들 다 커서 대학 졸업하고 물론 이제 저도 29살짜리 다시 대학 1학년 들어갔지만 거기는 시험 안 보고 대학 들어가는 학교라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지금 다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곡소리. 이게 고3생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거기다가 또 잘 아는 학원 강사가 구속돼서 수사를 받아.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 그러면 좋다 이거야. 사교육 시장 응? 섞여라는 거 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사교육 없애려면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류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 신분 서열제가 우리가 돼 있거든. 어? 이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갖고 있는 병폐적이고 왜곡된 구조 문제를 없애가면서 그럼 사교육 시장을 좀 찾든지. 그건 하나 안 건드리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 좀 봐야 되는데 예. 어? 지금 이 기득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 소위 말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어떤 평등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 교육이 평등화되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아져 갖고 네. 엘리트들이 육성되지 못해서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예전에 향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이에요. 예. 그런데 정조 때도 규장각을 만들어서 초계문신제도를 육성하는 건 엘리트 교육이거든요.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외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은 양적 확대의 질적 변화 우리가 변증법에 해결의 변증법에서도 나오듯이 양적으로 쫙 확대가 되게 되면 많은 인재들이 그냥 쭉 교육을 받다 보면 그중에 엘리트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은 또 국가에 의해서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새롭게 교육을 받아서 활성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정조 때 향교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거기서 뛰어난 인재들을 나중에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뽑아서 한 30명 정도 뽑아갖고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 의해서 또 발전된 나라 만들게 하는 건데 네. 이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 고등학교 빨리 평등화 교육을 다시 강화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교육개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무식하다. 뭐 다른 말을 할 게 없네요. 아. 자, 그 너무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많이 아니 아닙니다. 아, 예, 이거 하고 원래 주어진 질문하고 예, 좀 달리 갔는데 다 예.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얘기 좀 간단히 할까요? 네네.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웅 위원장이 이제 탄생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글쎄 저도 기대 반 또 희망 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혁신위원회의 위상을 두고서 이건 지금 뭐 비명계? 하여튼 저는 정당에 다 개파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혁신위원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저 이번 네, 김은경 혁신이 전에 장경태 혁신이 그 앞에 또 장경태 혁신이 대선 때 네. 그때 제가 혁신위원을 했었죠. 그래서 장경태 위원장하고 가장 저하고 이제 열심히 했던 분이 민영배 의원하고 저하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혁신위원 하면서 우리 코너에 자주 나오신 분들 그때 삼선 동일 지역 삼선 연임 금지 조항을 그때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뒤에 장경태 혁신 안으로 들어갔고 네? 대선 공약으로도 들어갔고 예. 열린민주당하고 합당 내용으로 들어갔죠. 제가 어제 김은경 혁신위에 보내는 제안문을 제가 하나 써서 보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이 혁신이 되려면 이번 혁신안은 사실은 내년 총선과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비명계라고 부르는 세력들 이 비명계가 지금 저는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예. 예. 그들이 지금 민주당의 혁신과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겨야지 대선에서 이기는 건데 이런 것들보단 자기들이 한 번 더 총선에서 뺏지다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의 어떤 혁신안 같은 걸 계속 뭉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번 혁신위와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를 굉장히 무력화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실제 보여졌고 또 뭐 찌라시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특정 의원이 세력을 갖고 있는 특정 의원이 자기의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혁신위로 계속 늘려고 하다가 김은경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제 좀 이렇게 나름 알아봤어요. 아, 취재를 하셨어요? 예, 뭐 취재를 했더니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강단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정치적 판단력도 좀 있는 사람이다. 네. 본인이 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뭐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러나 이번 혁신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오히려 강단 있게 나갔을 때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더라. 네. 뭐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혁신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교수들이어서 불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들이 그 지난 뭐 대선 때 예. 이재명 지지를 했던 교수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지난 대선 때야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후보로 됐으면 민주진영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야. 윤석열 지지해? 아니 뭐 자, 그걸 갖고 지금 친명계라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 거꾸로 왜 저를 혁신위원으로 안 불렀는지 내가 지금 궁금하네요. 제가 그치? 과거에 혁신위원을 한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혁신위원 들어가면 아주 정말 세게 내가 정말 할 텐데 착수를 내려고 그랬구나. 김용현 혁신위원님 좀 보시면 좀 혁신 좀 불러주십시오. 아, 이거 네. 방송 하셔야 돼요. 가지 마세요. 네. 예. 아. 혁신이가 저는 이번에 네.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보냐면은 이번에 혁신위원 된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 소위 말해서 그 뭔가 뭐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네. 강하게 예. 나갈 수 있다. 아. 예.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 두 분 다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 민주당 관련해서 더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 뭐 저는 어쨌든 네. 이번에 혁신위가 네. 좀 더 강력한 혁신안을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좋은 혁신안들을 네. 이번에 확고하게 예. 정착시켜야 된다. 아. 그리고 특히나 네. 대선 공약에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 혁신의 기초는 처음에 반성과 성찰하는 거, 정권 뺏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싸우는 거. 싸워. 혁신이가 그것까지 못하겠나. 하여튼 싸워야지.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공천하면 안 돼. 제가 싸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번에 드디어 국회의원 중심에서 당원 중심으로 거듭나는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맞아, 핵심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 네. 그 대중정당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좀 다 그 200, 몇 명이? 169명? 네. 반성하라. 성찰하고 제가 저희들이 정권 뺏긴 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정권 뺏기는데 역할했던 사람들, 당시에 대장동 계속 터트리고 했던 사람들, 오히려 발언을 갖다 윤석열이 더 낫지 않느냐 발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체 이번 총선에 절대 나오겠서는 아니 스스로. 제 정권 뺏겨서 진짜 제가 무슨 낯으로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그러잖아. 한 명도 안 그러잖아 도대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는데 7, 8월에 이재명 당대표 몰아내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아,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 실명까지 다 들었어.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